안녕하세요. 단순입니다. 얼마 전에 댓글로 담비님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혼자 사는 사람에게 외로움은 그냥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나 시골이나 외로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선 오히려 도시보다 시골에서 외로움을 더 느낄 수 있으니까요. 다행인 건지 저는 여기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겐 더 외롭고 쓸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철엔 더 심할 수도 있고요. 혼자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분들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홀가분하게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에는 본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저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겐 그게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싫은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외로움 자체가 싫었다면 누군가를 만나거나 결혼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오히려 더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부분이 무뎌지는 느낌입니다. 저도 오랜 시간 혼자 산 건 아니고 서울에서 언니랑 동생들이랑 살았고 본격적으로 혼자 지낸 건 한 6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동생들이 다 결혼하기 전엔 중간에 혼자 산 적도 있었고요. 오히려 저는 그때가 제일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조금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한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어울려 다니고 사람들 속에 함께해야 한다는 강박 아닌 강박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다 보니 얻은 자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50대나 60대가 되면 더 힘들고 외롭다고 빨리 결혼을 하라는 댓글들도 많았고 실제로 그 나이대에 혼자 사는 분들이 남긴 후회의 댓글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사람들이라도 만나러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것저것 정말 많은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정말 많은 모임 활동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쉬는 타임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저에겐 그렇게 큰 흥미가 없습니다. 사실 외로움이란 건 너무 심오한 주제라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걸 정의하거나 그거에 대한 뭔가 해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저 이 외로움이란 녀석과 어떻게든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찾는 것뿐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걸 극복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평생 함께 가는 동반자로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저는 계속 현재만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가서 정말 힘들면 그때 또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요.